야상을 싣고 타이어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형이 샤시를 새로 하나 중고로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샤시를 폐차해야 돼가지고 저기 샤시에 붙어있는 타이어 두 개가 상태가 좋아가지고 저한테 끼우려고 지금 타이어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두 개를 빼고 저랑 바꿀 겁니다. 그리고 저 차는 다음 주에 폐차할 겁니다. 아, 내가 앞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 돌려갖고, 차가 없으면은 돌려갖고 되지, 나중에 나가기 편하게. 아, 그래요? 정수는 벌써 돌려갖고 나오지 뭐. 야. 우리 둘 다 맞잖아요. 내가 공기 치울 거 아니야? 그 형님, 다이얼을 벗겨야 돼요. 내보다. 네, 들어가세요, 형님. 괜찮아요, 형님. 이쪽으로 타이어 있네. 와, 덥다. 고맙습니다, 형. 내일 봅시다. 내일 봐야 양보할게요. 작년에 제가 샤시를 바꿔가지고 타이어를 8개, 4축, 5축 8개를 바꾸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깨끗한 거 4개를 이쪽에 6축에다가 끼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쓰다가 1축을 바꾸는 바람에 1축에 있던 타이어를 여기다가 지금 6번에다가 꼽았거든요. 이제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상태 안 좋은 걸 여기 6번에다가 꼽았었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는 형이 이번에 슬라이드 샤시를 사는 바람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샤시 타이어를 상태가 좋은 거를 그 형 헤드에다 바깥 끼우고, 그래도 두 개가 남아가지고 그 두 개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 샤시는 다음 주에 폐차할 거거든요. 저희 현대제철 용광로에 들어갈 겁니다. 타이어 브리지스톤이네요. 이거 앞전에 그 형이 1축에 꼽았던 거였거든요. 1축에 있던 걸 샤시로 빼가지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없네. 나머지는 이거는 다 얼마 안 돼가지고 그 1축부터 6축까지 올 수입 타이어입니다. 4축이 좀 많이 달았다. 5축보다 4축을 자꾸 찌고 눌러가지고 그런가 본데. 짐은 간단하게 뒤에 칼럼 하나 싣고 앞에 네다판 팔레트 하나 실어놨습니다. 내일 아침에 현장에 세대 가는데 타이어 선물 줘가지고 내가 아침에 늦게 간다 그랬거든요. 먼저 내리라고 내가 순번 양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샤클 굳이 필요 없는데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써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제일 작은 거 미니 샤클. 이거 상판에 바로 놔도 되는데 이거 나는 샤시가 동호 샤시가 돼가지고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깔아놨습니다. 아니면 이게 가운데는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이런 볼트 자국인데 이게 갈비뼈 있는 데로 놓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무튼 제 샤시는 약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돼요.